반기영 대표님과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독서 포럼 마비에서는 매주 양질의 도서가 저희가 그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아, 매주 이렇게 선정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팁을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좀 배워서 개개인이 책을 좀 고르는 방법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리스트를 보신 적 없으시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엄청 많네요. 네.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 보고 더 많이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이제 10년간 이제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네. 네,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 사실 독서 모임에서 한 50%는 책 선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서 모임마다 이제 독특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컨셉이나 어떤 그 방향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독서 포럼 나비에서 선정한 기준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열매가 있는 책입니다. 열매라는 게 제가 뭘 결과.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주 화려한 책 저희는 사양하고요. 열매가 있느냐, 결과가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 예, 그런 책이 저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도서입니다. 학문적인 거는 저는 학교 가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학원을 가시든지, 네. 뭐, MBA를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내 일터, 가정,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뿌리에 관한 책, 좀 이렇게, 좀 근본적이고, 좀 그분이 어떤 그, 좀 처음 시작했다는 그런 거라든가, 좀 이렇게 원류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되도록이면 아류보다는, 그러니까 본류를 갖다가 저희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저자의 그 어떤 그, 저자를 갖다 또 실력을 또 보고, 또 출판사도 또 조금 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잘 하는 출판사들이 또 있는 것처럼 출판사를 갖다가 고르려고 애를 또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추천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제 수많은 멘토분을 찾아다니면서 추천받고,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렇게 추천도서 리스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추천도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추천받은 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려고 저도 끊임없이 애를 쓰고 안테나 세우고 끊임없이 좋은 책을 고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정 도서가 요즘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바인더, 3P 바인더에서 그 카톡 친구를 좀 맺어놓고 매주 이제 양질의 도서를 저도 아, 이런 책을 선정하셨구나라고 팁을 좀 얻거든요. 여러분들 일단은 카카오톡으로 아마 그 바인더 한번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정보도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대표님도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고르는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